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우파 차마쌤입니다. 날이 더워요. 덥고 후덥지근하고 불쾌지수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천만쌤도 좀 쉬었습니다. 오늘 좀 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여러분 앞에 다가서게 됐네요. 오랜만에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좀 빈둥빈둥 됐습니다. 빈둥대고 멍 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빈둥대고 멍 때리는 거.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멍 때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멍 때리는 거. 그런 여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장이 열립니다. 장이 열리면 뭔가 좀 이게 이 군인으로서 뭔가 전투 현장에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빨리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장이 열려서 우리 삼성전자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데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우리 엔비디아가 요즘 AI 반도체 이칩 공급망 병목 현상과 유럽 국가에서 이 반독점법이죠. 이 반독점법 규제 등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장 무서운 게이 반독점법입니다. 이 서양 애들은 이 반독점법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제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독점법. 오일날 그 블룸버그예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니까 EU 내에 경쟁의 정책을 총괄하는 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인데 싱가포르 출장 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AI 칩 공급망에 큰 병목 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AI 칩 유통 시장이 혁신과 공정한 그 경쟁을 촉발하는 데는 도움을 줄수 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예비적인 단계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규제 조치로 간주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이러한 발언은 로이터통신이 최근에 소식통을 인용해서 EU의 그 주요 회원국이죠. 프랑스가 엔비디아를 이제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9월이죠. 기업명을 밝히지 않은 채 그래픽카드 부분하고 관련해서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어요.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엔비디아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소식 통해서 전하고 있네요. 엔비디아를 이제 아예 작살 내려고 좀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독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니들 혼자 다 먹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는요, 이거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그 과징금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됩니다.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 최대 10%야, 10%. 과징금이. 이 프랑스에도 미국과 EU, 뭐 중국, 영국, 뭐 등등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이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살얼음 판이다. 지금 나름대로 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반독점법만 터지기 시작했다가는 또 주가가 또 줄줄이 흘러내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번에 그 프랑스의 그 제재 시도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엔비디아가 미국과 EU 등으로부터 제재받을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앞서서 로이터통신은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함께 거대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는 미국의 이제 법무부가요, 엔비디아 조사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죠. 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그 규정 위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를 개발해 온 엔비디아는 최근에 AI 붐으로요,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용 GPU 수가 늘다 보니까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으며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해 약240% 정도 상승한 데 이어서, 야, 240% 참 대단하다. 응? 올해 들어서도 150% 넘게 올랐어요. 도대체 얼마나 오르는 거야? 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큰 빅테크가 240% 오르고 또150% 오르고. 다만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그 올랐던 지난달 18일 날 이후 약세를 거듭을 하는데, 18일 날 종가가 135.58달러에서 지난 5일 종가가 125.83달러까지 7% 이상 내린 상태입니다. 이 고평가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요. 고평가 우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지난달 24일에는 하루 만에 6.68%가 급락을 합니다. 주가가 118.11달러까지 내리기도 했어요. 좀쭉 빠졌죠. 제가 보면 더 빠져야 돼. 100달러도 비싸다. 지금 액분을 했기 때문에 좀 비싼 편이 있어. 비싼 편이요. 제가 볼때 비싸요. 비싼 편이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상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어요. 근데 월가의 시장 분석 업체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을 합니다. 지금 살때 아니다. 중립이다. 이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거 매도라는 거지 뭐. 매도. 지금은 살때 아니다. 이 업체 분석가가 그래요. 현재 125.83달러보다 8% 높은 수준인 135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면서도 투자 의견은 하향이야. 아주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내리려고 하니 욕먹을 것 같고 또 높이자니 그렇고 하니까 일단은 올려놓고 결국은 의견은 하향이다. 월가 금융기관들 가운데 이례적인 평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도 거의 뭐 고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높아. 높으면은 골도 깊어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엔비디아를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 반독점법 한번 터졌다 하면은 또 영향이 갈 겁니다. 그럼 반도체 시장이 또 들썩들썩 걸릴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를 통해서 가장 효과를 본 기업들이 또 타격이 크겠죠. 타격 크고 주가가 또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삼성도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 근데 삼성은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통해서 주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뭐 계약을 아직 하지도 않았고 뭐 승인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PRA 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기 중이다. 빨리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엔비디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로 지금 대응하지 않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독점법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해결 안 되면은 엔비디아 주가 또 골로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변동성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